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문법 파트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N1과 N2의 문법 파트는 문제 구성이 똑같습니다. 공란 메우기 문제, 그 다음에 별따기, 즉 문장 순서 맞추기, 그 다음 독해 지문 속에서 공란 메우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N1을 공부하시든 N2를 공부하시든 N3를 공부하시든 기능어를 공부를 해요. 기능어가 무엇이냐? 구 JLPT 시험에서 N1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법, N2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법, N3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문법,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N1에서는 약 170개 남짓, N2에서는 약 230개 남짓, N3에서는 약 200개 남짓의 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시험, 뭐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10년 전이지만 이 시험에서는 특정한 기능어, 특정한 기능어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봤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은 두세 문제 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부의 효율이 너무 좋지 않다. 이 기능어 몇백 개를 열심히 암기를 했는데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두 개, 많으면 심지어 세 개밖에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출제되는 문법은 무엇인가? 공란 메우기 문법은 문장의 흐름, 문장의 해석, 수동 표현과 그 다음에 존경 점량 표현, 이런 표현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아주 높은 수준의 문법 문제는 출제가 되지가 않아요. 독해를 공부하시다 보면 문장의 흐름이라든가 문장의 구성, 문장의 연결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독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문법 파트의 공란 메우기를 굉장히 잘 풉니다. 따라서 문법 파트의 공란 메우기를 위해서 별도의 기능을 암기하지 말고 독해의 지문을 통해서 문장의 구성과 문장의 연결을 알면 충분히 공란 메우기는 대비할 수가 있다. 두 번째, 별따기 문제, 문장 순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의 순서를 맞추는 문제는 물론 해석 능력이 탁월한 학습자인 경우에는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문장을 보고 나서 이 문장을 어떻게 순서대로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일본어 문장은 단어, 조사, 서술어로 구성이 된다. 한 번 더. 단어, 조사, 서술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다, 아메가 후루. 아메, 단어, 아메가, 가, 조사, 후루, 서술어. 아시겠죠? 단어, 조사, 서술어. 서술어라고 하면 동사뿐만 아니고 이 형용사, 나 형용사도 서술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아니면 문장 중에 아메가라고 단어 조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엇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서술어가 와야 되겠죠. 서술어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이나 문제의 문장이나 보기 중에서 단어 조사가 있으면 그 단어 조사 다음에 들어가는 서술어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고 문장이나 문장의 문제에서 보기에서 단어만 나와 있으면 조사가 무엇인지를 찾아갖고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실전 모의고사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어 조사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별따기 문제는 기본을 아셔야 됩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는 뭐? 노가 들어가죠. 그래서 명사 노가 있다. 만약에 왔다시 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를 하자. 오이시 이가 있으면 또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당연히 또 명사가 와야 되겠죠. 맛있는 빵 이런 것처럼 시스가나 조용한 다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설명을 했죠. 단어 조사 서술어. 두 번째는 뭐? 기본 문법이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동사 다음에는 명사가 옵니다. 아메가 후루, 비가 내리다. 이렇게 끝나진 않습니다. 아메가 후루 동사가 왔을 때 뒤에 뭐? 명사가 온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리는 날 했을 때 아메가 후루 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장에 동사가 나와 있다. 문제의 문장 내지 보기에서 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연결을 할 때 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라는 것을 알아두자. 그 다음 제가 세 가지 설명했습니다. 단어 조사 서술어,
기본 문법, 동사 다음에 명사가 온다. 마지막 네 번째, 부사가 보기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부사는 제일 마지막에. 부사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 문장을 연결하고 나머지 이 부사를 문장의 해석에 맞게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부사는 제일 마지막에 처리하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문법 파트에서 세 번째 문제가 있죠. 자, 독해. 독해 지문 속에서 공란묘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 역시 높은 수준의 문법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문장의 흐름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역시 독해 지문입니다. 독해를 공부하시다 보면 문자어휘 대비, 그 다음에 한자 공부, 문법 파트까지 공부할 수 있고 독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휘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취 공부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 파트는 뭐 절대 기능어를 외우지 말고 파트 2, 별따기 문제, 문장 순서 뭐 맞추기 문제는 단어 조사 서술어, 그 다음에 기본 문법, 그 다음 동사 다음에 명사, 부사는 제일 마지막 이 네 가지 원칙만 알고 있으면 다섯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속의, 즉 독해 속의 공란묘기 문제는 독해 공부를 하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할 수가 있고 저절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